모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엄부TV의 김지미입니다. 메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본인은 부정하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어떤 걸 부정합니까 제가? 뭐 네. 악마의 편집이라는 등, 아, 오해라는 등. 악마의 편집이라니? 그건 본인의 맞습니다. 본인은 네. 당신이 받아야겠지만 그거 편집 안 한 건데. 여러분 이게 노래라는 게 녹음을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정 없이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입니다. 랩을 뭘 수정을 합니까? 아, 랩 아닙니다.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또 따로 다시 녹음을. 그러면 이제 잘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수정을 약간 거쳤는데 연습도 하고 했는데 그냥 악마의 편집. 그래서 리베카 메시 버전은 실패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셨으면 우리가 또 다시 해봐야. 아니 입이 올렸는데 뭘 연습? 아니 완성본이 아니잖아. 네 완성본이잖아. 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연습을 한 걸 소용이 없는. 소용이 없는 버전으로 그냥 남기겠다? 예, 예, 그냥 그걸로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올까요 근데? 무슨 기회가 오겠어? 제가 메시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자꾸 제가 아니야 까면 깔수록 웃기는 놈인데 제가 보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니, 당신을 보면 아니 우리 김지영 형이 다 망쳐놓고 뭘 망쳐놓고 나는 다큐잖아. 있는 그대로 당신을 다큐적으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뭘 자꾸 알아요. 막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이 조금 삶이 좀 몸이 건조하고 상당히 재미없게 사시는 분 같다. 그걸 제가 요즘 느껴서 당신을 좀 재밌게 만들어드리려고. 예, 예. 저는 재미없고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고. 시청자분은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 예, 예. 그래서 메시를 제가 어떻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예, 예,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의 메시는 충분히 독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그건 중요했잖아요. 예, 아, 뭐 욕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 예. 본인은 본인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즐겁게 사셔라. 네. 왜 이렇게 세상엔 재미있고 즐겁고 뭐 흥미로운 일도 많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시면 돈을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드리지. 있어야 드리지. 그럼 우리가 저걸 해야 돼. 우리 같이 노가다를 때려 갑시다. 망리를 해서 버는 수밖에 없어. 더 몸이 건조해지니까 땀 흘리는 삶.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론 좀 길었는데 사실 오늘 모든 워즈를 좀 연습을 해오셨어요? 그냥 연습을 하나 많아 그런 것 같아가지고 대충 노래 가다만 좀 잡아봤습니다. 네. 곡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워즈랑 어떤 곡이야? 모든 워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뭐 추억의 팝송, 올드팝 뭐 이런 컴필레이션 앨범 옛날 때 막 불법으로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있던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익스트림 해가지고 그 곡에 혹해서 음반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 음반이 익스트림 2집 포르노그라피티 거기에 이제 속한 곡인데 그 모든 워즈의 그 감미로운 발라드에 혹해서 이런 밴드구나 하고 다 음반을 샀는데 들어보면 아니죠. 우리 강렬한 하드락 뭐 수지 같은 곡. 겟 더 펑크 아웃 그런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겟 더 펑크 아웃 그런 이제 강렬한 곡에 많이 놀랬던 그룹이기도 하죠. 그 비슷한 예로서 이제 스트라디바리오스의 포레버 그 곡이 이제 옛날 때 첫사랑 추억의 드라마 첫사랑에 실리면서 감미로운 록 발라드를 하는 밴드일 거다. 또 음반을 샀는데 또 이제 강렬한 메탈곡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죠. 예. 뭐 옛날에 딥퍼플의 Souls of Fortune. 뭐 이거 좋아서 샀는데 갑자기 메탈이 나오고. 예. I have often told you stories about the way. 헬로윈의 A Tale That Was Not Right. 뭐 이게 좋아서 샀는데 빰빰빰빰빰 In my heart 그만 메탈이 나오고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익스트림이 아닐까. 왜냐면 뭐 아까 말씀하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뭐 헬로윈이라든지 이런 밴드들은 빌보드 1위를 못했어요. 근데 일단 미국 밴드가 아니잖아요. 빌보드에서 1위를 한다는 건 방탄소년단도 아직 못한 앨범 차트 싱글 차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앨범 차트는 예. 2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예. 싱글 차트는 핫 100이라고 예, 얘기하죠. 예. 그래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하기란 예. 너무 힘든 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싸이가 좀 대단해요. 싸이도 예. 1위를 못했죠. 2위 예. 마룬파이브에 예. 밀려가지고 네. 올림픽을 따지면 은메달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또 금메달을 선호하죠. 예, 예. 그래서 아직 1위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던 워즈는 1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예.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 부르기 전에 예. 이 노래가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그럼 자, 야,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네. 아니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원래 언제부터 당신도 그런 거 따졌다 그래. 네, 이번에 좀 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무조건 원테이크고 뭐 녹음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예, 하는 예, 예. 행위이기 때문에 뭐 틀리거나 말거나 갑니다. 가볍게 자, 갑니다. 잠시만요. 아니 뭐 또 가사를 찾아. 라이터 얘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예. 다음 곡은 당신의 신청곡을 하나 받겠습니다. 뭐 뭐든 좋아. 뭐 아니, 아까 댓글로 봤죠. 아 댓글은 댓글에서 뭐 제가 댓글을 보고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아니 미스터 비브 갈까요?
미스터분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와일드 월드. 다음 곡은 네. 신청곡 받기 네. 전에 To Be With You 네. To Be With You로 가는 To Be With You 이렇게 마치 와일드 월드 와일드 월드는 미스터 빅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원곡이 있습니다 원곡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공부해 오시고 네. 두 곡을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메시의 네. 메시와 미스터 빅 알겠습니다 역시 큰 사람이라 미스터빅을 고르는 걸로 알고 네, 네. 또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들한테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어, 듣고 말... 싶으신 아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당신 친구 아니잖아 맞으면 네, 네. 친구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런 오늘의 네, 네. 메시 마지막 인사는 아마 음악으로 나가겠지만 예, 예. 자, 업무TV의 김지미였습니다 메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Then you have no need Cause I know 아 잠깐만 네, 제가 헷갈리세요 Make it live 자, 자. 자 그러면 자, 가사를 지금 보시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